네, 이슈 속에서 돈 되는 정보 지금부터 찾아보실까요? 머니 이슈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할게요. 유진 투자증권 김용재 이사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따끈따끈한 이슈와 함께 전략 고민 같이 해볼 텐데요. 돈이 되는 이슈 첫 번째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이것입니다. 게임 성수기 시작. 낙폭과 대 게임주 매수 오케이? 라고 저희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오늘 가장 강한 쪽, 그리고 이야기가 풍성한 쪽, 바로 게임주입니다. 최근에 여러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낙폭 과대 영역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항상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쪽은 적금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관점에서 P2E, 그러니까 블록체인과 연결고리가 있는 쪽에 유독 강하기에 이쪽 모멘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위메이드 그룹주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상상인증권에서는 여러 게임주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목표 주가에 대해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포인트들을 게임사별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중에 위메이드 한번 보실까요? P2E 게임, 이 기대감으로 사실은 지난해 여름에 24만 원, 그리고 올 초까지 18만 원 선, 그런데 지금 5만 원선 위태로운 그 자리에 위메이드인데요. 우려 있는 사항을 앞쪽에 전면 표진에서 설명을 합니다. 캐시카우가 확실하게 없는 그 상황, 그리고 선제적인 투자가 너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신작 모멘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성과 및 반응 아직 예측할 순 없다. 기대를 아직 크게 걸 상황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 분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로블록스 분석 중심으로 여러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국내도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 지금 성장주에 대해서 높은 프리미엄을 제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순응할 만큼 우호적인 시장 환경은 사실 아닌데요. 지금 같은 경기 침체 시기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화된다라는 점, 불안 요소다. 이 리포트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리포트에서도 그렇고 지금 쏟아지는 뉴스 기사들을 보면은 가장 기대하고 있는 모멘텀은 오는 20일 나오는 메인넷입니다. 이 메인넷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번에는 코인을 담을 수 있는 지갑까지 같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여기가 단단한 기준선 역할을 해주면서 확장성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낳고 있는 거죠. 일자는 정해졌습니다. 20일. 이전에도 테스트넷 발표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메인넷 발표 관련 기자 간담회가 있을 때마다 주가는 반응을 해왔거든요. P2E, 게임을 관리위원회에서 P2E 게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코멘트를 나온 시점, 낙폭 과대, 그리고 이슈하는 시점. 오늘 지금 장 초반 대비 그룹주가 조금은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위메이드와 묶인 위메이드 플레이부터 시작해서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가 지금 게임주 섹터 안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님, 지금 상황에서 5만 원선 지금 붙잡고 있는 위메이드인데요. P2E 모멘텀이라는 이 재료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룸, 어디까지라고 보실지, 그리고 시장에서 얘기하는 신작과 메인넷 공개, 의미 있는 재료로 저희 해석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의견 어떻게 주실까요? 일단 상승을 한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정말 펀더멘탈적으로 확실한 개선 요인이 있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먼저 사실 이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 뭐 대표적인 P2E 게임인데 14일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14일 날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모두 두 분이서 플레이 투원 게임에 대한 규제를 좀 해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 그건데요. 제가 지금 한번 그래서 그 동영상이 있길래 한번 들어봤는데 뭐 의원님들께서는 일단 이게 신성장 동력이고 그다음에 뭐 일부 국가 뭐 대부분 국가였는데 이제 원래는 일부 국가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허용하는 사안이므로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 뭐 정부 측에서는 여러 부처별로 좀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었는데 거기 답변을 중심으로 한 게임물 관리위원회의 입장은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사행성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일단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 법 개정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면 뭐 당연히 뭐 규제 완화 가능성도 있다는 식으로 약간 그 뉘앙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플레이투 언으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한 적이 있는 그런 전력이 있는 만큼 정말로 규제가 완화된다면 큰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가능성이 있는지를 일단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에서 그 인기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인 로블록스가 9월 이용자가 뭐 전년 대비 23% 증가한 소식에 엄청나게 큰 급등을 했고 미국 성장주가 고르게 반등했던 것도 지금 오늘 뭐 NFT라든지 메타버스 그다음에 게임주의 긍정적인 반등을 유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0일 정오에 위믹스 3.0 그 메인넷이 지금 오픈이 되는데요. 위믹스 3.0 같은 경우가 이제 플랫폼 기반의 그 서비스 중심으로 블록체인의 거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일단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플랫폼에서는 예를 들어서 게임을 이용해서 얻은 자산을 위믹스 내의 다른 게임에서도 좀 결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만들었고요. 또 위믹스 디파이 서비스에서는 가상 자산의 저장이라든지 교환, 대출, 결제, 투자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상승한 배경 중에 하나가 저는 9월대 사실 5-6만 원대에서 일일 평균 거래 대금의 25% 가까이 공매도가 집중되는 그런 날이 몇 번 있었는데 지금 요즘 최근에 이제 그 뭐 공매도 금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총 대비 공매도 비율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위메이드입니다. 그래서 2.7%로 거의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호재성 제로가 나오면서 그 신라진처럼 쇼커버성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이 상승의 원인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쇼커버링 추정 매수세가 일시 진입을 했다는 거로 가정한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추가적 반등 가능성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펀드멘탈보다 높은 수준에서 주가가 지금 형성될수록 신규 공매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그 룸은 크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 밸류에이션 수준이 좀 높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다른 게임 종목보다는 NFT라든지 암호화폐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게임주들보다는 좀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수준이 너무 지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 2분기 토탈로 뭐 영업 이익단에서는 거의 300억 원 적자 정도 수준이 지금 기록되고 있고요. 순이익단에서도 300억을 좀 초과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실적도 뭐 신작이 발표될 것 같긴 한데 특별하게 좀 기대되는 신작이 없다는 점도 향후 실적 전망이 좀 불투명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1조 한 6천억 원 정도 되는 시가총액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한 한 1천억 정도의 영업이익 아니면 순이익 정도는 나와야 될 텐데 내년 실적 추정치가 거의 뭐 영업이 1000억을 지금 컨센서스 형성되는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 정도로 너무 좀 긍정적인 그런 시각에서 추정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플레이 투 언 그 게임 관련 허용 게임 관련해서도 게임법에서 이런 내용을 담길지 그리고 그 게임법이 통과될지 이런 것에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고 또 위믹스 3.0과 관련해서도 수익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뭐 보장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하기에는 이번 기회도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현재 가격에서라도 일부 비중 축소는 가능하시다라고 볼 수 있고 혹시 신규로 매수하실 것이라면 상당히 어떤 그 손절에 대한 그런 가격을 좀 미리 좀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날 확실하게 손절한다 이런 거를 좀 미리 염두에 두신 다음에 좀 매매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 반등 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매도 신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낙관적인 전망에 지금 무게를 두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반등 시마다 비중 축소 의견까지 좀 담아봤습니다.
다음 이슈 이어서 보실까요? 돈이 되는 이슈 두 번째, 바로 이겁니다. 어제와 너무 이야기가 다르죠? 진짜 아미가 된 BTS, 불확실성 해소로 본격 반등. 아미들을 두고 이제 아미가 된다라고 합니다. BTS 입대 계획이 오늘 발표된 그 반영된 자리입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입대 지연에 대한 불확실성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또 한 번 주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순차적 병역, 공시 이후에 주주 달래기 서한까지 발송이 됐다라는 뉴스 오늘 많이 확인을 해보셨죠. 자, 갑작스러운 이벤트가 아닌 만큼 하이브 측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대책 수립을 그동안 해왔다. 그리고 언제까지 완전체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대략적인 아웃라인도 정리를 해서 주주들에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악재가 아니라 불확실성이었기 때문일까요? 리포트 들도 증권사에서 나온 의견들을 보면은 가장 큰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가 됐다. 나쁜 뉴스는 절대로 나쁜 뉴스가 아니라 좋은 뉴스다. 헤드라인만 보면은 얼만큼 증권가에서는 이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점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려져 있던 전략의 성과가 주가의 키로 작용할 것이라고 이 증권사는 리포트를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신인 아티스트가 얼만큼 해주는지, 위버스 플랫폼과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한 동력들이 어디까지 끌어줄지 시장의 기대치와 호흡하는 것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만 하더라도 레이블 중에 하나, 9개 레이블이 있는데요. 르세라핌이 컴백을 했고 지금 성적표 좋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와 맞물려서 초반부터 하이브의 강세가 확인은 되고 있는데요. 이사님, 역시 앞서 살펴본 첫 번째 이슈와 비슷한 포인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낙폭 과대라는 포인트. 그런데 향후 펼쳐지고 있는 업계에 대한 전망과 이슈는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도 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하이브 같은 경우가 뭐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하락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기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향후 주가 흐름은 우상향 시도를 뭐 꾸준히 하지 않을까? 자주 우상향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이브 주가가 BTS의 어떤 활동에 관련된 뉴스가 나왔을 때, 그리고 군입대 관련한 불확실성이 또 나왔을 지속되었을 때가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근데 이제 BTS 멤버들이 이제는 순차적으로 군 입대하기로 결정을 따라서 일단 불확실성이라는 그런 커다란 악재가 좀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주가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보통 이제 일괄적으로 입대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순차적으로 또 입대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BTS 관련 매출이 올해와 뭐 한 절반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그런 회사 측 설명도 있었고요. 그리고 BTS 외 그런 아티스트들의 성장이 지금 한 두 배씩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 감소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그런 설명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이브 전체 매출에 있어서 BTS 의존도가 지금 이제 추정치가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2020년도에 BTS 의존도가 92%였다면 작년에는 70%로 낮아졌고 올해는 한 62%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인들 같은 경우가 이제 대거 합류했거나 아니면 또 향후에 이제 또 추가적인 뭐 네 팀이 내년에 또 합류를 할 예정인데 이런 면에 따라서 마진율이 좀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유 플랫폼인 위버스가 사실 수익성 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수익이 나오는지 그리고 게임 사업 같은 경우도 성공을 하게 된다면 마진율 하락폭을 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일단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들어서 뭐 넷마블에 지금 그 관련해서 그 하이브 주식 담보 관련해서 좀 담보 대출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돌면서 사실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쳤는데 이것도 IR을 통해서 인수금융에 대해서 추가 담보 계약이라서 반대 매매가 바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좀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혹이 좀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주가는 뭐 반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 수준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밸류에이션 수준이 지금 PR 23배로 다른 경쟁사와 거의 비슷하거나 좀 낮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버스를 통해서 구독형 서비스를 준비 중이고 추가적인 해외 아티스트를 입점도 계약했던 점에서 경쟁사에 대해 밸류에이션 할증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 가능성이 좀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에 대한 정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김용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